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 차원으로 어느 직원이 나갔는가 본데 이게 나가니까 마치 김어준 씨가 자기가 싫어서 쫓아내려고 퇴출시키려고 한다고 온 난리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현재 감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진행자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 KBS 노동조합 편집국장, 홍보국장, 전국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정현주 사장, KBS 사장 시절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별성이 도전한 프로그램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디어 오늘.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출 의원께서 서울교통과 TBS에 대해서 감사한 감사 요구를 상임 차원에서 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TBS는 방통위 허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TBS 방송의 표준 계약서도 방통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멋대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될 수 있고 서울시 감사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해주시기는 걸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예. 방통위에서도 그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방통위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하시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 네. 예, 방통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모든 인터넷에 보면은 뭐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도 계약서 안 쓰고 방송에 많이 출연한다 이런 게 인터넷에 신문에 막 뜨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에 막 출연합니다만은 진행자로서 고정 출연하는 거 하고 패널로서 2, 30만 원, 10만 원 또 무료로 출연하는 거는 천양지차입니다. 나도 계약 3문도 쓰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진행자, 진짜 고정 출연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마치 우리 저 방통위 부위원장님, 혹시 방통위에서 진행자들한테 그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 해도 된다고 혹시 지시 나간 거 있어요?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가능한 모든 것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KBS, MBC, SBS 전부 다 쓰고 합니다.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TBS 다른 네.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제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너무 이렇게 여권 의원들이 나서서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걸 첫째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각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 차원으로 어느 직원이 나갔는가 본데 이게 나가니까 마치 김어준 씨가 자기가 싫어서 쫓아내려고 퇴출시키려고 한다고 온 난리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자, 현재 감사원장을 부위원장님 현재 감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임명했죠.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직원들도 그분들의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것은 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마치 이것을 마치 쫓아내려는 지금 새로 들어온 그 새로운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 쫓아내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쓴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제가 답할 사안은 예, 아닙니다.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진행자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교통방송을 우리 보고 우리 편으로 방송을 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해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가능한 100% 중립은 못 지키겠지만은 가능한 중립을 지켜달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제가 뭐 저 선대위원장을 해서 너무나 많은 사항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KBS 관계를 뉴스9 같은 경우는 여당의 1등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부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박영선의 언론 캠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BS 김어준 뉴스공장 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다. 뉴스공장이 아니라 가짜뉴스공장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 이 관련 거는 교통방송은 400억 가까이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약서 없이 출연료 상한에 100만 원보다 두 배나 많은 200만 원도 5년 이상 23억 이상 받으면서 챙기고 있고 1인 법인 주식에서 김어준을 통해서 탈세 의혹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예, 저희들이 사실 여부 거의 대부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개하겠지만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바로 앉아있는 우리 방통위 또 선관위, 방심위 이런 데서 오히려 옹호하니까 망나니 춤을 추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통위는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면은 그 TBC 내부 이사회에서 또 이런 편향성 이런 게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전부 입수를 했습니다. 또 얼마나 심하면 서울시 의회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PD 그 TBS 이사회 회의록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6차례 법정 제재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내부에서 좀 가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TBS에서 17건의 어떤 여러 가지 처리 사항을 요구하면서 중립성,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거는 보수 측의 시의원이 아닙니다. 진보 측의 시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출연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위배해가면서 매해 이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의 실질 교통 정보 제공 시간이 주당 675분 정도 돼 있는데 273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했다. 실제 교통 정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체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려서 예, 그러세요. 이사 방심위가 뉴스 공장을 과학하게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엉터리 같은 우리 그 TBS 대표 이사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강택 TBS 대표 이사, KBS 노동조합 평직국장 홍보국장, 전국 언론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정현주 사장 KBS 사장 시절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별성이 도전한 프로그램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은순 전 시장 선거 2011년 선거 때는 노조 간부 1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편파 보도를 못 막아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걸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정성과 편파성, 중립성이 심한데도 우리 방통위가 있어 뭐합니까? 방통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부위원장이 왔을 때는 그래도 능력도 있고 그리고 책임도 보고 일정할 줄 아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런가 바뀌었더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책임을 통감하세요. 예, 박성준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